차차온 벌에 60번씩 쏘이고 집에 누워 귀농을 후회했던 적도 있지만 이제는 벌과 함께하는 귀농 생활이 많이 익숙해졌다는데요. 새벽 일을 나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강아라, 게상 먼저 싹 닦고 닫은 다음에 실컷, 그 다음에 단상 실컷 그렇게 하자. 꿀벌 벌통 임대를 위한 준비는 대부분 새벽을 이용하는데요. 실벌 그냥 실어도 되지. 실벌 그냥 실어도 되지 않나? 아니, 조금 닫지 말고. 어, 그러니까. 그거 없어? 올라가면 돼. 여기. 소문 걸려서. 꿀벌이 활동하는 시간대는 낮. 꿀벌의 활동이 적은 새벽 시간대에 준비를 해야 벌도 스트레스 받지 않고 사람도 좀 더 편할 수 있습니다. 조심해. 와, 이렇게 무거워? 일단 싸니까 봐. 사살 가야 될 거야. 내가 다섯 개 무시면 되는데? 대상 15개? 응. 단상 몇 개? 4개. 단상이 한 6개나. 청송 3개이면 과수농가에서 대여 주문을 받은 꿀벌 벌통. 구멍 뚫렸나? 대상에 구멍 뚫린 건가? 짧지 않은 거리를 가야 하니 벌통을 확인하고 또 확인해야 합니다. 저희가 이제 그냥 들잖아요. 옷도 안 입고 든단 말이에요. 여기 온몸에 다 들어가요, 벌이. 온몸에 다 들어가면은 이제 여기저기 다 쏘이죠. 처음 저기 꿀 뚫어 나갔을 때 엄청 많이 쏘였었거든요. 이렇게 벌에 쏘여가며 한 통에 50kg씩 하는 벌통 수십 개를 들고 나르는 일은 보통 일이 아니지만 사과꽃 피는 시기에 수정벌을 기다리는 농가를 생각하면 몸이 힘들어도 최선을 다해 움직이게 됩니다. 두 개 더 실어야 돼? 응. 세 개 올려줘 한번. 오케이. 새벽 4시에 일을 시작해 제대로 잠도 못 자고 배달을 나가야 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양봉과 연결지어 베이커리 카페도 해보고 체험 농장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강한 씨를 더 열심히 움직이게 만들죠. 빨리 가자. 안녕하세요. 안녕. 미래를 위해 나가는 남편을 보며 지선 씨도 여러 감정이 드는데요. 좀 안쓰럽기도 하고. 근데 뭐 어떻겠어요. 돈 벌어야지. 갔다가 또 늦게 오니까. 세 군데. 동네에는 세 군데. 동네는 세 군데야? 처음에 입구에 가면이. 그 들판이 있잖아. 고기하고 그다음에 홍언니 갔다가. 뭐 이름들이 다 봤던 분들이네. 그지? 작년에. 아, 작년에 몇 개 나갔지? 100개? 어떻게 다 했지? 세 번인가 네 번인가 나갔잖아. 생구생했던 것 같아. 마지막에 진보에 추가된 것도 쭉 나가고. 그래도 뭐 사과가 땡글땡글땡글 열리면은 또 뭐. 그렇지. 아침 식사도 빵으로 때우며 찾은 곳. 청송군 부남면의 사과 농가들입니다. 대부분이 산간 지역이고 일교차가 큰 청송 지역의 사과는 맛과 영양이 풍부하기로 유명한데요. 안녕하세요. 예, 예. 안녕하세요. 장님 한번 오십시오. 예예 예. 우리 저 중간에 요 새끼. 예예. 홍로 새똥 시키셨더라고. 예, 새똥. 새똥인데. 예예. 예. 보시면은 예. 요거는 단상이 돼요. 보통 이런 거 갖다 놓는데 예. 이제 우리가 이제 벌 세 장에 이제 먹이장하고 두 장 넣어서 오는데 이게 예. 지금 이거는 2층짜리다. 예예예. 예. 벌이 이거보다 한 세 배 더 늘었어요. 예예예. 예. 그래서 이제 이걸로 나가면 두통으로 치거든요. 예, 예, 예. 그래가지고 이거 두통 내려드릴게. 예예예. 예. 그게 나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예. 얘들이 아직 애기 벌들이라. 예예예. 예, 예. 갖다 놔봐야 별로 안 나올 것 같아가지고. 예, 예. 이거 벌 나오면 이 집까지 다 수정 다 되나? 다 되지. 예, 그렇구나. 이 집 빠지는 게 아니고 여기 사방 1km 내는 다 되는 거예요. 예, 예. 예. 좋은 일 하시는 거예요.
그거 내가 형 주시면 관심도 없더라고. 그래서 농장주가 정해준 자리에 벌통을 옮기는 것도 부자의 일. 아무 때나 나빠서 뭐. 네가 혼자 벌통부터 좀 봐야 될 거 아니야? 아니야, 나 이제 그게 안 돼. 애도 안 나오는데 관심 안 돼. 자. 비를 피하기 위해 넓은 판을 덧대줘야 하죠. 바람 괜찮을까? 아, 이거 먼지 놔볼게. 뭐 좀 먼지 놔. 문을 열어주고 벌들이 일하는 곳을 봐야 일이 끝난다는데요. 밑에 벌써 폈어. 딱 맞게 갖다 놨네. 예예예. 예, 예. 그죠? 원래 사과 많이 달겠네요, 보니까. 하여튼 가보겠습니다. 예, 예. 전화 주십시오. 예예. 예. 꼭 연락 드릴게. 감사합니다. 예. 꽃이 예년보다 일찍 피어서 꿀벌 벌통 임대를 원하는 농장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물량을 다 댈 수 없어 가능한 만큼만 주문을 받았죠. 다 내렸던 것 같은데? 여기서 한 여기. 어. 여기 내려서 쌍이네? 내리지 않았어? 기억이 안 난다. 저쪽만 내린 것만 기억나. 아, 저기 봐. 저 기억이 안 내린다. 어. 아, 내렸던 것 같은데? 여기란 말이야. 여기. 사과꽃이 필 무렵 수정벌이 없으면 손으로 수정을 시켜야 하는데 규모 있는 농가에선 다 해낼 수 없는 양. 그래서 앞다퉈 강한 씨의 양봉 농장에 문의를 해주셨던 건데요. 수정이 잘 됐다면서 고마워할 땐 보람도 큽니다. 들어. 그래서 열고 와. 이렇게 벌통을 임대해주고 나면 일주일 후 다시 와 벌통을 수거. 벌들이 저장한 꿀을 또 제품으로 만드는데요. 가요. 예. 고맙습니다. 네, 그래요. 수고하세요. 다음 주 말쯤 빼면 되겠죠? 네? 다음 주 말쯤. 근데 거의 맞출 것 같아. 이 동네는. 요 밑에 동네하고 또 틀려. 다음 주 말인지 하여튼 기간 23일까지인데 봐서 전화 주세요. 그래요. 가요. 예. 고생했어요. 고생해서 키운 꿀벌들. 새벽부터 바쁘게 벌통을 날라도 임대해줬던 벌통을 수거할 땐 빈통으로 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강한 씨 부자는 양봉장을 늘리려고 계획 중이라는데요. 대출을 받아 양봉장의 규모를 키우고 벌통의 양도 늘릴 생각입니다. 소득을 늘리려는 이유도 있지만 꿀벌이 없으면 꿀벌 의존도가 높은 과일들의 가격도 폭등합니다. 자연 환경을 생각했을 때도 양봉은 꼭 필요한 존재라네요.